내가 그 음을 만약에 내 음으로 쓰기 위해서는 언제든 딱 됐을 때 어택이 돼야 돼요.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든 부담 없이 불어도 낼 수 있는 소리가 예. 여러분들 지금 그냥 솔 불어보세요. 악기 입술 대보세요. 입술 대보세요.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입술 대시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중음 솔 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택.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감각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솔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이 욕솔도 낼 줄 알아야 되고 저음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쉽게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어택이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푸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푸 해보세요. 푸. M 상태, 트럼펫 부는 상태에서 푸 해보세요. 푸. 예. 근데 대개 어택 첫 턴깅이 안 좋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투, 그러니까 투 이래요. 투. 예. 투. 근데 실제로 보면요. 어택 좋은 사람들 보면 푸예요. 푸. 들어보세요. 푸. 예. 그러니까 투 하면서 푸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동이 그죠? 예.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혀를 뱉어서 나간 다음에 입술이 떨리려고 하니까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 예, 뒤늦게 소리 진동들이 되는 그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어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혀를 대지 않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들으셨어요? 혀를 대면 이거예요. 혀를 안 댄 건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옥도 가보겠습니다. 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푸. 오케이. 다시 입술 뗐다 다시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푸. 자. 자, 들으셨죠? 미, 예. 턴깅 하지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솔요. 갑니다. 푸.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혀를 안 대고서 소리 내려고 하니까 하고 숨을 미리 막 준비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연습이 실제 여러 가지 에튜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물론 그 에튜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로 올라갈 때 또는 하행으로 내려올 때 같은 때도 어택을 하지 말고서 버직만 가지고도 이렇게 소리 진입하는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자신이 이제는 다시 한번 어택으로 갑니다. 예, 가볼게요. 어택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미. 하나, 둘, 셋. 솔. 하나, 둘, 셋, 넷. 솔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어떤 한 음을 정해놓고서 이거를 한번 시작하는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워밍업 할 때, 웜다운 할 때, 어떤 곡 할 때마다 어택을 생각을 하세요. 예.